안녕하세요. 템플턴 전문가입니다. 이번 오늘 시장 마감 방송하고 내일의 전략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뭐 시장은 뭐 상당히 많이 올랐죠. 예, 그래서 뭐 제가 알다시피 저 과거에 계속해서 유튜브 방송하면서 여러분들한테 7년의 저점을 깨는 건 상당히 어렵다. 그죠? 이러면 대한민국 시장이 망가져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약하다 그러는데, 강력하게 올라가네요. 뭐, 이렇게 얘기한 다음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또 쌍바닥 잡고 간다, 어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그랬죠. 충분한 조정을 거치고, 그죠? 조정을 거치고 나간다. 또 하나는, 뭐죠? 시장 예측보다 중요한 것은 뭐다? 종목이다. 끊임없이 말씀드렸고, 시장이 이렇게 상승하면서 여러분의 수익이 굉장히 커졌을 거예요. 실제로 매수 주체들을 보면, 투자 집계 잠깐 한번 볼까요? 네. 투자 집계가 오늘 보면, 오늘이 30일이죠? 30일 수요일인데, 개인이 팔면서 외국인이 강력 매수를 코스닥과 코스피를 하면서 주가를, 기관도 금융투자가 상당히 많이 샀는데요. 이제 사모펀드라든지 투신이 아마 환매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많이 팔면서 주춤했지만 금융투자가 오래간만에 많이 샀네요. 한번 볼까요? 일자별 한번 보면, 일별을 보면 투신은 계속해서 팔고 있고요. 안타깝죠, 이런 걸 보면요. 개인 투자자들이 환매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금융투자가 팔고 있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좀 많이 샀네요. 지난번에 한번 3,800억을 사고 나서 처음으로 샀고요. 외국인들은 그동안에 끊임없이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거의 뭐,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1주, 2주, 3주 정도 계속 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려서, 쓸어 담고, 그런 것이 어떤 원인이 있냐면, 결국 환율을 한번 봐야 되겠죠. 환율 차트가 계속해서 환율이 고점을 찍고 이렇게 추세가 하락할 때는 당연히 지수가 강력하게 올라갑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렸는데요. 또 유료 방송에서 배우는 걸 환율에 대해서 무료 방송에서 전액 공개를 하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를 알게 지금 보면 재밌죠. 고점을 찍고 나서 바닥을 치고요. 다시 또 올라가다가 고점을 찍고 또 내려가면서 강하게 올라가는 이 추세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당연히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주식에서 돈 벌고 환율에서 돈 벌고 여러 가지 두 가지 거기다 배당까지 이번에 받으니까 뭐 3중 선물 세트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또온 거죠. 이들은 그러면 당연히 매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연히 돈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돈이 보이기 때문에 집중 매수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죠. 또, 주도주가 가더라도 이렇게 지수가 못갈때 주도주는 계속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전체적인 시장을 끌고 간 것은 누구냐 하면 바로 반도체죠. 해외 현재를 보면 반도체 지수가 무슨 일을 벌렸죠?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수를 끌면서 그것은 누가 끌어준 건가요? 결국 외인들이 매수를 강력하게 한 거죠. 보시죠. 삼성전자하고 그죠? 또 굉장히 많이 올렸죠.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그죠?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러는 과정에서 템플턴의 식구들은 무슨 일을 벌렸을까요? 그죠? 당연히 반도체가 가니까 반도체 종목들을 강하게 살 수밖에 없었죠. 그죠? 유닛 테스트 강하게 올라왔죠. 또 SFA를 보면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주도 종목을 잡을 줄 몰라서 결국은 큰 수익을 내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거죠. 또 그동안에 계속해서 상승했던 전기차 아니, 수소차에 대한 조정은 다 갔지요. 뉴로스라든지 얘가 조정 들어온다 그랬지요. 예, 분명히 조정은 간다. 그렇지만 주도주로 끝난 건 아니다. 추세가 살아있어서 이미 전고점을 돌파했다면 한번 누르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주도주가 끝나냐?
절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진다이언은 우리가 지금 400%가 났는데 신고가를 내고 다시 누르지만 추세 이탈은 아닙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 시장은 흔들리지 말고 들고 갈 수 있는 굉장한 강력한 투자 전략을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주가 상승, 오늘 전체적으로 조정한 것이 그동안에 조정한 실적이 부진한 5G의 통신주들, 따라서 LG U+는 많이 빠졌죠. 실적이 부진하면서 많이 빠졌는데 다 포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이미 주도주 나가서 지금 어느 정도 갔다가 조정받고 또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비중을 지킨 사람은, 지나치게 비중을 몰빵하지 않고 비중을 지킨 사람은 잘 인내해야 될 거. 얘만 안 나간 게 아니라 KT 같이 볼까요? KT도 떨어지고 SK텔레콤도 떨어졌겠죠? 예, 같이 못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같이 못 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신지는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수소차도 역시 조정을 받았지만 통신주만큼의 수소차는 그렇게 강한 조정을 받질 않았습니다. 주도주 가는 업종이기 때문에 아직 포기하기,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고요. 큰 수익을 노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가야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섹터군이 가야 되는 것이 2월 20일 날 샌프란시스코에서 갤럭시 S10의 발표 때문에 그것이 수혜주들이 계속해서 나갔는데 오늘은 조정받았죠. 대덕전자가 굉장히 강하게, 대덕 GDS를 합병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서 큰 수익을 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조정했지만 이게 추세 이탈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강하게 보유하고요. 오늘은 그런 업종군에만 빼고는 그 다음에 음식료 중에서 다 떨어졌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삼양식품만 7%대 이상 올라가면서 닭볶음면이 부진하다 이러면서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오늘 반도체 종목이 얘만뿐만 아니라 이렇게 비메모리 반도체도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야 될지는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 온 겁니다. 시장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그죠? 아직도 뭘 사야 될지 모르고 헤매고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투자자는 공부 없이 수익 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부실 종목을 매수해서 거의 깡통나고 아우성 치는 것이, 오늘도 무슨 메디플란트인가요? 뭐가 지금 거의 바닥으로 가고 700원짜리 동전주로 변해버리던데, 이게 맞나요? 메디플란트가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예. 메디플란트. 이게 아니고, 이번에 지금, 이 3월 말, 이번 실적 발표, 4분기 실적 발표를 하지 못하고, 이제 3월 말까지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이제 또 상장 심사를 받고, 실질 상장 심사를 받고, 실제로 이제 깡통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여러분 부실 종목 사지 말라고 신신당부합니다. 특히 제가 계속해서 경고를 하는 것은 현대아산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급등 나갔죠. 여기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단기로 대응하시고요. 절대로 장기로 가지 마시라고 저는 신신당부하고 싶어요. 지금 자본 잠식이 25대 1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25대 1 자본 잠식을 해소하지 않으려면 방법은 뭐죠? 그렇지 않으면 25대 1 감자를 가든지 아니면 대규모 유상증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대규모 유상증자에서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죠? 현대 쪽에서도 현대자동차가 이걸 도와줄까요? 그럼 대북에서 도와줄까요? 대북에서 무슨 돈이 있다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단기로 대응해서 수익을 챙기고 그 다음에 절대로 장기 투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싶습니다. 부실 종목입니다. 함부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단기로 그냥 급등 난 거 빨리 잘라먹고 나오는 정도로 한다면 괜찮지만 이거를 장기로 가서 무슨 큰 수익을 내겠다고 욕심을 내다가 감자를 당하면 진짜 깡통으로 갑니다. 절대 그런 것은 행동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그래서 거기만 나가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수혜주가 아까 대덕전자였지만 덕산 네오록스도 지금 굉장히 강하게 나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매수해서 유료방송에서 강력하게 들고 가는 지금 방법입니다. 오늘은 핵심은 또 뭐였었냐? 어제 제가 이제 그 블로그에다가 올려놨었죠. 그게 뭐냐면
예타 면제 정부 정책에 어떻게 했죠? 예, 경기 부양 정책을 쓰겠다. 4대강과 달리 경기 부양 정책을 정부 합리화 시키는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예, 24조 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뭐 4대강하고 달라서 이거는 뭐 밑에서부터 올라온 바텀업 방식이다. 그죠? 4대강은 탑다운 방식에서 대통령이 일괄적으로 처리했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데,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우리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 그럼 철도 노선과 도로공사, 그 다음에 신도시, 뭐, 돈을 그냥 막 풀어버린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가장 핵심은 뭐냐면 많이 올라간 것이 건설주. 그죠? 건설주 같은 경우 우리가 미리 벌써 현대건설이라든지, 그죠? 대림산업이라든지, 예? 최근에 산 것이 누구냐면 삼호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죠. 급등나고 오늘 난리 났었죠. 철도 관련주도 반등해주고요. 자, 이런 것들이 건설주가 제일 먼저 강하게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철도 관련주도 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블로그에다가 그런 내용들을 올렸는데요. 무슨 내용으로 올렸냐면 이미 예타면제 24조 얼마죠? 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어서 경기부양 정책을 실시하겠다. 그만큼 연속 지금 그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가 될지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그러면 지금 수급이 들어오는 것은 경기 부양 정책의 새해 예타 면제 수혜주가 날아간 오늘 굉장히 날아갔죠. 대체적으로 보면 뭐 삼호개발이 11조 얼마 날아가고 금호산업 뭐 일성건설 뭐 남부 태영건설 다 이미 대아티아이 동아지질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미리 사서 그죠? 대북도 수혜도 좋고 좋다 그래서 강력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나는 뭐 사야 될지 몰라서 헤매고 있다면 여러분은 또다시 수익 내기 어려운 장으로 갈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걸 매수해서 강력하게 철강까지도 오늘 나갔죠? 그죠? 철강 종목을 보면 포스코도 올라갔지만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 강력하게 올라갔고요. 아이고. 동국제강, 그 다음에, 예, 부국철강, 예, 이런 것들이 강하게 나갔습니다. 그죠? 예,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하게 나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중소형 장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이 강력하게 예, 급등해주는 경향을 많이 보이겠습니다. 그럼 그런 종목을 여러분은 부실 종목을 상한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이 괜찮은 종목, 이미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알려줬던 게 뭐죠? 2019년 상반기에는 중소형주가 강력하게 간다.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예, 추세가 이렇게 강력하게 나가기 때문에 예? 소형주들이 지금 수익이 날로 날로 급상승을 하고 막 급등 나가고 이런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서 큰 수익을 낼 건지 헤매고 있다면 그렇다고 좋은 종목이 안 나가는 건 아닙니다. 제약 종목에서도 제가 끊임없이 300% 이상 냈던 종목이 아직도 가고 있고 팔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이것이 오늘도 강력하게 또 나갔죠. 자, 현고점을 돌파하고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매수하는 방법을 모르면 또다시 헤매고 어떤 수익을 낼 건지 굉장히 중요한 지금 자리에 왔습니다. 왜요? 시장은 지금 한번 보면 자 시장이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위원들하고 자 이게 지금 여기 전고점을 돌파하면 굉장히 강해진다. 강해진다. 왜?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갈 때는 강력한 상승일 거다. 매물 때도 없고 그저 급락이 나왔 자리가 작년 10월 12일 날인가요? 개파라고 나서 시장이 폭락해가지고 이때 대부분이 어느 날이냐면 이날 12일 날, 그 다음 날 반대 매매로 여기서 엄청나게 예, 개인들이 털렸죠. 또한번 여기서 급락이 떨어지면서 또한번 여기서 반대 매매로 엄청나게 천억 이상의 돈을 날렸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 코스닥 코스피 800억 가까운 돈으로 반대매매로 날렸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개파락을 한 것은 또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또다시 강력하게 상승한다. 역시 장대 양보로 나가죠.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했을 때 어떤 종목을 매수하면 그 수익이 굉장히 커지는지는 이미 알려주고 있는데 공부가 안된 사람들은 또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죠? 템플턴이 여러분들한테 팁을 주는 것처럼 우리 유료원들한테 자, 보인다. 얘가 무슨 일을 벌리는지 보라. 강력하게 상승할 거다. 자, 이렇게 예측 아닌 예측을 하면서 예, 좋은 주식이 얼마나 수익 날지 계좌를 한번 봐라.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빠른 속도로 수익이 커진다. 계좌가 시뻘개지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맞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시장을 예측하는 것보다는 어떤 종목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업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이 다 폭락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또다 주식은 개인 투자자는 절대로 주식하지 마라 이런 강연 내용이 가끔씩 올라오는 걸 보면서 저는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좋은 종목은 시장이 폭락해도요 갑니다. 지금 이때 2013년에 예, 이때 내일 제가 무료 방송 준비해서 정신이 없어서 짧게는 강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수가 하나도 못 올라갔었습니다. 그럴 때 이미 간게 누구냐 하면 바로 주도주로 간게 한샘입니다. 얼마나 나가냐 하면 한샘 2013년부터 이게 얼마나 나갔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지수가 안 간다고 종목이 안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도주는 간다는 거예요. 그게 주도주가 어디서 나오냐면 기업의 펀더멘털이 좋아지면서 실적 개선과 아울러 주가가 폭등하는 겁니다. 그럼 얘만 간게 아니에요. 이 PBR이 지금 18배가 날라갔습니다. 거기다가 예, IS 동서도 똑같은 자리에서 예? IS 동서도 2013년 예, 올라가기 시작한 게 얼마? PBR이 12배가 날라간 겁니다.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까지가 7월 20일 날 갔고요. 한샘은 언제죠? 한샘은 예, 8월 10일까지입니다. 그럼 물과 20일 차이죠. 20일 차에 고점을 찍고 똑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과거에, 예, 과거에 삼양통상이 갈때 무슨 일을 벌렸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언제죠? 예, 3월 30일입니다. 그죠? 3월 30일이 아니 이때가 얼마죠? 7월 달입니다. 그러면 조광피혁은 언제 갔냐? 조광피혁도 3월 30일, 얘는 2월 27일입니다. 고점이. 똑같이 간게 얼마? 2012년부터 똑같이 나가죠. 그럼 2012년도 2013년, 2014년까지 시장은 갔을까요? 다시 가서 코스피를 보겠습니다. 이 공부가 안돼 있는 사람은 2013, 12년, 13년 뭐 갔나요? 아무것도 간게 없습니다. 그런데 주도주는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주 잡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배우지 못하면 계속해서 큰 수익을 내보지를 못하는 거죠. 아유, 텐베거를 어떻게 먹습니까? 텐베거를 들고 갈수 있어야 여러분이 고수가 되는 겁니다. 템플턴이 이 사막 콘덴서를 무료, 예? 계좌가 물론 당연히 있습니다. 1000%란 거. 여기서 6200원에서 얼마? 여기까지 1650%의 상승을 주도하고 끌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50%를 팔고 아직도 50%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제 방에 지금 있습니다. 이렇게 들고 가고 있다는, 지금 추세를 전환하고 지금 고점 올라가고 있죠. 이것을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자, 그러면 2016, 2017년, 2018년까지 갈 때, 2018년에 폭락할 때도 얘는 갔잖아요. 자, 지수를 보자고요, 다시. 그러면, 2018년에, 예, 폭락을 하는데, 사막 콘덴서는 무슨 일을 벌리냐고요. 무슨 일을 벌렸죠? 올라갔어요, 강력하게. 그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큰 수익 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정말 좋은 종목을 이격났다고 다 잘라서 없지만 템플턴의 식구들은 추감해서 추감해서 역까지 끌고 와서 몇천만 원씩 수익을 내는 실제 현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여기다가 뭐 50만 원 담아가고 여기까지 들고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주도주로 갈때 주도주를 베팅을 해서 그것에 큰 수익을 내야 여러분이 진정한 고수가 되고, 아, 주식은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래야 이걸 수익을 크게 키울 수 있고 여러분이 고수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걸 배우지 않으면 매일 잔챙이 먹다가 트레이더 하거나 잔챙이 먹다가 돈을 잃고 제대로 벌어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 무료방송 준비 관계로 여기까지 짧게 하고요. 예, 강의 내용이 좋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구독과 역시 추천 많이 해주시면 더욱 열심히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이 어떤 주식을 어떻게 강력하게 보유해서 큰 수익을 내는 방법이 계속해서 공개될 것으로 저는 압니다. 저는 절대로 트레이더 전문가 아니고요. 기업 분석을 철저히 하면서 예, 추세를 따라가서 강력하게 큰 수익을 내는 그런 쪽의 매수, 매매, 그다음에 가치와 가격의 차이를 보고 그것이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면 함부로 주가 조정을 파는 것이 아니라 강력부에서 큰 수익을 내는 그런 투자자이기를 원하고 그렇게 길로 안내하고 있고 홀로서기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에 무료 방송에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고요. 좋은 내용으로 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